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우리는 셀트리온 본질에 더 집중하는 진성 주주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뉴스가 있어서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셀트리온 미 유럽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장악 자신 특허 합의 임박. 제목이 아주 멋있죠. 이게 김호웅 본부장께서 미국 바이오 전문지 인터뷰 CTP17 유플리마와 관련해서 FDA 승인 신청, 영국, 프랑스 등 유럽 5개국 출시 집중, 고용도 대형 수요 증가, 저용도 제품과 가격이 유사. 이 저농도 제품과 가격이 유사한데 고농도 제품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더 그루 오소영 기자가 쓴 거고요. 셀트리온이 미국과 유럽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 성분명 아달리무밥 바이오시밀러 CTP17 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문제를 마무리 짓고 고농도 제형의 강점을 앞세워 시장 장악에 나선다. 김호웅 셀트리온 헬스케어 의약 마케팅 본부장은 4일 미국 바이오 전문지 더 센터 바이오시밀러와의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에 CTP17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은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올해 연말에는 승인이 나겠네요. 유럽 출시에 대해서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가격, 환급 절차가 진행되며 국가별로 다르지만 선례를 고려할 때 신약 허가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에서 신속히 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다. 독일하고 프랑스는 지금 레퀴로나주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도 지금 개설이 되고 있죠. CTP17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다. 고농도 제형으로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구연산염을 제거했다. 셀트리온은 기존 바이오시밀러가 저농도 제형으로 출시된 점을 고려해 고농도로 차별화를 꾀했다. 작년 말 유럽의약품청 EMA죠. 약물사용자문위원회로부터 판매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다. 아마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최종 허가가 날것 같아요. 유럽에서. 변수는 휴미라 특허를 보유한 AbbVie와의 협의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이다. AbbVie는 유럽과 미국의 휴미라 제형과 용도 등에 대한 특허 벽에를 갖고 있다. 현지에서 제품을 출시하려면 특허 합의를 이뤄야 한다. 김 본부장은 미국은 특허 관련 논의를 마쳤고 유럽도 합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논의를 마쳤고 유럽도 이 출시에 앞서 합의를 거의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 재패에 자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구연산염을 없애 통증을 감소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일 수 있다며 이는 장기간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아 알레르기 위험을 줄이고 상온에서 30일간 보관이 가능한 점도 CTP17의 장점으로 꼽았다. 와, 고농도뿐 아니고 이렇게 보관까지 용이한 그 제품을 개발한 거예요, 셀트리온에서. 김 본부장은 고농도 제형의 시장 점유율은 유럽에서 약 60%, 미국에서는 약 70%라고 분석했다. 고농도 제형 수요가 높은 만큼 CTP17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셀트리온은 치료와 유통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가격 경쟁력도 확보한다. 김 본부장은 CTP17 아달리무밥 성분의 바이오시밀러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셀트리온이 수요를 향상시킨 건 다들 아시죠? 좋은 약을 저가에 CTP17 유플리마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본질에 집중하시죠. 감사합니다.